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가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집에 그 상전이신 어린이 한 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색연필을 재료로, 주재료로 하고요. 그리고 펜파스텔, 그리고 중간중간에 독특한 이제 흔치 않은 재료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은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케치를 할때 먹지를 뜨는 방법도 있고, 그 프리즈마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색연필로 하신 다음에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쓰는 색연필로 바로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측면이기 때문에 코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쪽의 거리가 이쪽보다 약간 길게 나와야겠죠? 기본적으로 이마, 이 머리카락, 앞머리 라인에서 눈썹까지, 눈썹부터 코끝까지, 코끝부터 턱 아래까지는 거의 1대1로 보시면 되는데, 약간 숙이고 있는 동색이 때문에 이마 쪽이 더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옆에 소중한 인형도 안고 있네요. 이렇게 인형 위치도 잡아주시고. 치아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입술이 있을 때 아래쪽에 치아 라인을 그려주시고 위에 잇몸 라인을 살짝 그려주시면 조금 더 치아가 고르고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림을 그리실 때 치아를 그리시면 요렇게 이 세로선을 경계로 해서 치아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옥수수 알갱이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유치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고 세로선을 그리지 마시고 위에 잇몸과 치아 아래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케치해 주시면 더 예쁜 치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애기 치아여서 유치죠. 치아가 짧습니다. 짧고 이 사이 간격이 조금 넓죠. 저는 지금 색연필을 세 종류를 쓰고 있는데 이 프리즈마의 926번이 입술색으로 딱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색은 이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입술은 약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둥근 형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주름 진 둥근 형태로 보여집니다. 정면에서 그리실 때도 하이라이트를 남겨놓고 입술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주름 표현을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통통하게 바로 표현되실 수 있습니다.
숟가락 넓은 면적은 팬 파스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넓은 곳을 색칠하실 때 색연필로 힘을 줘서 하시게 되면 손목에 많이 무리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같이 까만색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까만색 펜 파스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탕의 밀도가 조금 더 매트하게 올라가죠. 검은색만 했을 때 조금 지루할 수 있죠. 그래서 브라운 계열도 조금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프리즈마 컬러와 파워카스트 폴리크로모스 그리고 루미너스 690 이렇게 세 종류를 주로 쓰는데요. 이 색연필 구입하실 때 세 가지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특징을 조금 살펴드리면 루미너스 같은 경우 얘는 소위 그 색연필계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색연필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이스가 왁스 베이스예요. 마찬가지 프리즈마 같은 경우도 같이 왁스 베이스입니다. 이 왁스 베이스의 특징은 조금 물러요. 심히 무른 편입니다. 그리고 섬세한 보타니칼이라든지 반려동물의 털을 주로 고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파버카스텔의 폴리크로모스 많이 권장해 드리는데요. 얘는 오일 타입이고 심이 단단합니다. 심이 무른 이 경우와 심이 단단한 경우 표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 털을 그릴 때 예를 들어 이 끝이 날렵하게 나올 수 있죠. 심이 단단한 경우는 이런 표현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까렌다시 루미나스라든지 이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좀 무른 편이라서 끝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똑같은 왁스임에도 불구하고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이 까만색이 처음에는 굉장히 까맣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약간 희끗희끗하게 위에가 코팅된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블루밍 현상이라고 하는데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프리즈마로 인물의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을 다 그렸는데 다음날 약간 곰팡이가 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그건 블루밍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블랙을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저는 파버 폴리크로모스에서 이 블랙을 쓰시거나 아니면 루미넌스의 블랙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왁스 타입이지만 까렌다시 루미넌스 같은 경우는 빛의 반사가 적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블랙의 이 어두운 정도가 굉장히 까맣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파버카스텔 같은 경우는 경도가 단단하다 보니 종이가 많이 약간 패이는 느낌이 있고요. 같은 블랙이지만 반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했을 때 그렇게 어두운, 완전히 어두운 블랙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묘사는 폴리크로모스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색 보정을 위해서 까렌다시 블랙을 한번 덮어주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색연필 구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조를 띤 피부의 기본 베이스 컬러는 프리즈마의
1001번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중간 톤을 포함해서 어두운 부분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깔아주시고요. 이후에 어두운가 하이라이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에 하이라이트를 남겨주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미리 표현을 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잘 지워지죠? 펜파스텔의 장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카는 니포스카 마카라고 하는데요. 이 마카 같은 경우는 색연필 위에 이렇게 포인트를 줄 때 활용하실 수 있고 그 위에 10개 색연필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밝은 하이라이트를
찍을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넓은 부위에는 펜파스텔이 아주 유용합니다. 피부의 미톤, 머리카락의 미톤, 이렇게 배경 이런 곳에는 사용했을 때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스텔 위에 색연필이 잘 올라가기는 한데 간혹 피부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파스텔이 있는 곳에 색연필을 올렸을 경우에 간혹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뻑뻑거리면서. 그래서 조금 재료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데 펜파스텔을 주로 하시든지 아니면 색연필만 주로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파스텔을 많이 깔고 색연필로 어두운 부분만 살짝 올려주시든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밝은 부분 같은 경우는 파스텔로 했을 경우에 그 위에 다시 색연필을 올라가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색연필이나 파스텔처럼 건식 재료인 경우 마무리를 할 때 코팅액으로 정착액, 픽사티브를 사용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색연필들은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까렌다시사에서는 자기들 색연필은 코팅 없이도 100년을 간다라고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까렌다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코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반짝. 이렇게 오늘은 색연필로 우리집 상전 공주님 그리기 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5월도 건강하게 보내세요.